만나지는 않았지만 저랑 결혼할 때부터 여차하면 이혼할 생각을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미뤘죠. 그리고선 저한테 경제 상황을 속였다는 트집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래도 위자료도 줬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위자료는 왜 주셨어요? 수입원이 저밖엔 없었습니다, 영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한번 아령을 베풀었는데 제가 준 돈으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쓴다는 건 그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사람이 제 자신을 몰라.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좋지. 자네가 착해서 좋나?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좋지. 아, 자네 빠져. 왜 자네까지 껴서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전이 여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입니다. 제가 준 위자료도 돌려받고 사실은 부당 파기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이신호 씨, 오영주 씨의 미모 때문에 오영주 씨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오영주 씨도 요즘은 미모도 재력 못지않은 능력인데 왜 자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쁜 여자들은 많아요. 미모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 해줘가지고 지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지 손으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딴거안 시켰어요. 미인대회에서 상 타봤자 그때뿐이에요. 전 사랑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여자들도 많잖아요. 오영주 씨가 김기태 씨에게 청구하신 위자료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김기태 씨는 오영주 씨 과거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면서 사실혼을 이유로 해서 혼인을 파기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사님,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법률혼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이진호 씨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2천만 원이요. 이진호 씨가 청구하신 사실혼 부당 파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판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참고인이 잠깐 나가 계실까요? 네. 오영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부족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나갔다는 것은 사실혼을 유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오영주 씨께서는 이진호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2주 내에 불복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 이게 다너 때문이야. 에이, 엄마 그만해. 에이, 그만하자고요. 세상에 남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 아이씨. 그래, 생각 잘했다. 세상에 남자는 세고 셌지. 지난주 방송된 제358화 여왕벌의 외출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인 박우철, 이주희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6.7%, 이혼 찬성이 83.3%로 집계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교육문화 상품권, 친환경 아파트 신원 아침 도시에서 컴퓨터, 패션타운 양재 하이브랜드에서 백화점 상품권,
청담 한방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커버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CSR 뉴질랜드 조기 유학원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제 끝인 건가요? 돌아와 준다면 돌아와 주